15주나 죽다 살아났습니다. 왜 이 나무는 똑같이 15개가 죽었고 얘 나무는 이 친구의 나무 하나 죽지 않았나? 자, 안녕하세요, 예선입니다. 오늘이 9월 22일입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에 왜 그 자동방수 시설을 하다가 제가 그 새벽에 일하러 가느라고 물을 한 번 안 줬었잖아요. 그래서 나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제 위탁하고 있는 나무들을 많이 죽였었어요. 근데 그걸 이제 지금 살아난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.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리면은요, 구독자분들이 야, 그 결과도 좀 보여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자, 이렇게 모두 살아났습니다. 아,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살아난 나무를 그냥 보여드리려고만 하는 것보다도 이 살아난 나무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며 또 어떠한 나무들이 이 물마름에 약한가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. 자,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. 자, 이게 HB101에 물에 담가놨다가 이거는 이 나무는 원래 이 꼬대기가 이 죽었던 거 뭐 그 소장자분께서 버리기 아깝다고 하시는데 다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영상들 보시면 아시잖아요. 다 몽둥이밖에 안 남았었잖아요. 물이 말라가지고 그때 입을 다 따고 HB101에 500:1로 물을 이석해서 24시간 담궈놨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솔루션이나 그런 걸 엽수를 해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.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살아난 나무들을 그냥 놔두면은 방치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제가 그 항상 여러분들한테 가끔 이런 방송을 할 거예요. 과일나무는 그 7월달 이후로는 전정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여기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. 이거는 이제 뭐 요단강 건너간 나무들이에요. 한 나무 못 살린 거는요, 하나 두 이거든. 이거는 살아났었는데 저희 이제 멍멍이가 지가 살이 낸다고 다 바닥에다 놨더니만 막 물을 뜯어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나한테 아마 죽자마자 혼났어요. 우리 뭐 팀바리가 앞으로는 이 분재원에 못 들게끔 제가 이제 교육을 시켜놨습니다. 이 이빨로 지금 사리를 내놔가지고 이렇게 지금 못 살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. 그래서 제가 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이 분주한테 제가 변상을 해드렸어요. 그래서 이것도 뭐 다 죽진 않았는데 아 또 이거 가지고 뭐 말썽에 소지가 있을까봐 죽진 않았어요. 살았어요 지금. 응? 이거 살았잖아 지금 수피가. 이 나무도 죽었다고 뭐 이거 뭐 굉장히 비싼 나무라 해가지고 내가 나무 가격을 쳐줬는데 이거 죽지 않은 것 같아 이거 지금. 이것도 다 빈혈이 잘해서 반 내려놔야 되겠네. 자, 지금 이렇게 죽어 있는 나무들 이게 거의가 그 열매 나무들은 죽었고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7월달 이후 전정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.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확대를 한번 보여주세요. 제가 이걸 열매로 바로 따졌어요? 못 따졌어요? 지금 오늘이 9월 22일인데요. 꽃이 피고 있어요, 지금요. 자, 자, 보시면은, 자, 자, 보여줘봐. 그죠? 꽃이 피고 있죠? 얘가요, 확실히 꽃눈이 형성이 됐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, 입을 다 따버리니까, 제가 지금 그 꽃을 내밀었어요. 이런 꽃은 이거 따줘야 되겠죠? 자, 그리고 또, 봐요. 요거는요, 열매가요, 이렇게 착과가 되고 있어요, 지금요. 그죠? 변화문데, 자, 열매가 착과됐지. 이런 것들은 영양분을 뺏어 먹으니까 다 따줘야 된다고요, 이거. 그죠? 제가 일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오늘 저기 했거든요. 왜 그러냐면은 얘가 이제 계절을 몰랐잖아요. 싹 잎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봄인 줄 알고 이 녀석들이 지가 꽃눈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지금 봄인 줄 알고 계절을 잊어버린 거야. 왜 그러냐면은 이 배양띠 밑에 놓으니까 굉장히 날씨도 선선하고 습도도 관리해주니까 이 나무가 이제 그 계절을 모르고 큰 것 같아요. 조금이라도 영양분을 지가 최대한 대로 몸통으로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따줘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난 나무들도 얘네들 밥을 줘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살아났다고 해서 이 그 걸음을 왕창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이파리들만 간당간당 살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이제 좀 질소질이 많은 걸음을 조금만, 그죠? 소량만 줘야 돼요. 그렇다고 밥을 또 이 그 분명히 이 눈들을 내밀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안 주면 안 되고 올 봄에 걸음 주고 올 여름 내내 지금 얘네들이 굶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걸음을 조금만 이렇게, 그죠? 그냥 이 나무가
이 나무들 이파리가 조금 있으니까 식구가 조금밖에 없잖아요. 그런데 식구가 조금밖에 없는 거를 걸음을 많이 올려놓게 되면은요, 이게 이 뭐야 소화불량으로 죽어요. 이제 제가 사람을 비웃댄 거고, 이렇게 이 힘이 없는 나무들을 걸음을 많이 올려놓게 되면은요, 이 뿌리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. 뿌리에 가스가 생깁니다. 뿌리에. 왜 그러냐면은 걸음을 이렇게 주었는데 이걸 다 빨아 먹어야 되는데 미처 못 먹으니까 이 뿌리에 가스가 생겨서 자칫 잘못하면은 죽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만, 그죠? 자,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논매 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. 여기에 이제 제가 오늘부터 얘는 특별 관리를 할 거예요. 비록 이렇게 이 나무 크기는 작지만 뭐 비싸게 주고 구입을 했다 그래요. 자, 여기에는 잎이 나와 있잖아요. 그런데 제가 방금 죽은 줄 알고 손으로 꺾어 보니까 이렇게 파란 녹색기가 있어요. 그죠? 그럼 이게 죽지 않은 거거든. 이거는 다시 이제 제가 이렇게 배양대 아래에 내놓고 죽은 줄 알고 포기했는데 제가 다시 살리기로 하고. 자, 이 한 사람 나무예요. 이게 이 대나무, 이 큰 나무들은 다른 데서 온 건데 제가 이거는 또 그 굉장히 물을 좋아하는 제 친구의 이 뭐 물을 저거 달고 산다는 그런 명자나무입니다. 그런데요, 이 나무들은 죽지가 않았어요. 자, 제가 살을 죽였나 안 죽었나 살아보면요, 이 피를 벗겨보면은 녹색기가 나오잖아요. 그죠? 이렇게 이거 죽지 않은 거고, 지금 정도가 되면은 이 명자나무는 잎을 좀 많이 떨구거든요. 이것도 이제 잎이 없던 것이 그때 제가 해서 나온 건데, 자, 이것도 굉장히 그 명자나무. 이거는 굉장히 그 값어치가 굉장히 좋은 나무, 있는 나무거든요. 자, 이것도 다행히 살아 있어요. 죽었나 살았나는 이렇게, 자, 보세요. 녹색기가 나오면은 나무가 죽지 않은 거거든요. 이 나무 새나무는 살았어요. 그런데 자, 이 조그만 나무들, 요 나무들은요, 저한테 위탁하신 분이 딱 한 그 1m, 폭 1m에 3m만 저한테 위탁을 해놓고 있거든요. 근데 몇 개가 이 죽을라게 쓰냐면은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둘, 열네, 15개. 15주나 죽다 살아났습니다. 그리고 제 친구는요, 제 하우스 위에서 나무를 약 7m, 저걸 가지고 계신 분보다 그 두 배가 더 넘는 양을 가지고 있는데, 나무가 달랑 3개만, 이것도 하나도 안 죽었고 3개만 죽어나 살아났어요. 그런데 제가 왜 이 나무는, 제 친구는 나무 수가 정말 많잖아요. 이번 나무는 저에게 위탁 관리를 하는데 3m 정도, 그죠? 이 한 개 2m니까 3m 중에, 그러니까 3m를 가지고 있는 중에 이 15개라는 나무가 다 죽을 뻔 해가지고 결국에는 얘 나무는 죽어서 제가 그 보상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제 친구 나무는 제 하우스에 7m 이상을 위탁하고 있어요. 그런데 나무는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. 오히려 새 나무만 약간 좀 고생을 했는데,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왜 이 나무는 똑같이 15개가 죽었고 얘 나무는, 이 친구의 나무 하나 죽지 않았나. 자, 지금 저쪽으로 가봅시다. 제 친구 자리. 자, 이분 그분 자리고 이쪽으로 와봐요. 자,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. 자, 여기서부터요. 여기까지. 저기까지가 다 저의 친구가 저에게 위탁관리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요, 이 나무들이 왜 죽지 않은 이유를 말해줄게요. 자, 화분을 잘 올려줘봐요. 이것도 이거 마삭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물을 좋아하는 나무거든요. 자, 걸음이 뭐가 있죠? 뿌리에 좋은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간 걸음을 주어서, 이 나무는 저하고 제 친구가 여기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요, 이 줄기가요 굉장히 단단하게 자랐어요. 그죠? 그 말썽에 소지되는 어떤 분이 이 걸음 구스타트, 마이크로스타트는
뭐 화학그름이니까 나무가 죽는다 그랬잖아요.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일어났습니다. 나무가요, 이 자랄 때에 이 뼈대가 단단하게 자라고 튼튼하게 자랐기 때문에 이 친구의 나무는 물이 한번 말랐어도, 자, 똑같은 열매나무입니다. 자, 보세요. 아까 그분의 나무는 그 저에게 조금밖에 위탁을 안 하고 있는데 다 죽어버렸잖아요. 근데 이 친구의 나무는요, 오로지 구스타트만 제가 주거든요. 자, 보세요. 얼마나 열매도 많이 열렸고 튼실하고, 지금 뭐, 자, 잎이 꼬실어져 있는 거 보이잖아요, 지금. 이렇게 물말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잎은만 살짝 꼬실어졌습니다. 나무가 좋은 거름을 먹고 자라야 나무가 튼튼한 거예요. 막 그냥 막 그 서양 사람들 같이 체구가 크다고 해서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.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,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얼마나 비록 체구는 작지만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얼마나 그 좋은 성과를 냈습니까? 비록 크기는 작아도요, 나무를 단단하게 기른 거예요. 자,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모습을 보여줘봐요. 자, 어디 하나, 심지어는, 자, 이것도 한번 보여주세요. 자, 심지어는요, 이게 그 등나무라는 거거든요.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서 그랬잖아요. 이 등나무는요, 한여름에는요, 이 물통에 얕은 접시에 담궈놓을 정도로 물을 좋아한다는 나무거든요. 제가 이 친구한테 그랬거든요. 등나무는 물을 좋아하니까 특별 관리기 한다 해가지고 이 배양대 밑에 이렇게, 자, 나무를 제가 친구한테 그랬거든요. 이 콘크리트 판넬은 열이 많이 나니까 빨리 분이 마르니까 이렇게 접시에 담궈놓으면 너무 심하니까 이게 이제 방부목 제가 못 쓰니까 좀 그 남는 짜투리를 갖다 주어서 이렇게 묶어놨어요. 이것도 등나무. 자, 이파리가 살짝 탄 게 보이잖아요. 그런데 그 물을 좋아하는 등나무도 이 친구의 나무는 항상 다른 거랑 전혀 안 써요. 이 마이크로 스타트만 다 올려놨잖아요, 지금 구스타트나. 그러니까 나무가 이 목질이요 굉장히 단단해지잖아요. 이 장수매가 얼마나 물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? 물 좋아하기로 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. 다 살아나 있고,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가, 이 친구 나무는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. 식물에게 제일 중요한 3대 요소는요, 물, 햇볕, 바람, 아, 그리고 거름이거든요. 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막 질소가 많은 거름 막 줘가지고 막 나무가 쭉쭉쭉쭉쭉쭉 자라니까는요,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야, 이거 거름 좋다, 막 거름 좋으니까 막 가득 크네, 천만의 말씀입니다. 저 솔직한 얘기로요, 제가 그 수독을 할 때 이 거위가, 저는 그 살충제를 잘 안 주고 키우거든요. 단 응애약은 줘요. 나무가 단단하게 자라니까는요, 이 병충해도 잘 오질 않습니다. 그렇지만 아까 보여드린 나무, 아까 보여드렸던 저 큰 나무들도요, 제가 그 죽어가기 전에 약 한 달 전에 다른 데서 가져왔던 나무들이거든요. 제 저쪽에도 제 하우스가 있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, 또 저에게 위탁 관리하면서 저에게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분의 나무도 하나도 안 죽었어요. 근데 유독 그 아까 내가 보상해줬다는 분은 여기 하우스, 제 하우스에 온 지가 6개월이 됐거든요. 이, 왜 그분 나무는 죽고 왜 여기에 있는 나무는 안 죽었느냐. 여기에 있는 나무들은 이 나무에 그 어디에서 뭐 화학거름이니까 뭐 나무가 죽는다는 거름을 주고 살았어요. 그죠? 분명히 그랬잖아요. 이 마이크로스타트는 화학거름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럼 나무가 다 죽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건강히 자랐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나무가 보기에는 건강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줄기성장만 막 하니까 그 타지에 갔을 때 한순간에 무너지고, 또 질수가 많은 거름을 주게 되니까 이 줄기가 굉장히 뭐라고 말하냐, 단단히 자라지 못합니다. 식물에 질소와 인산, 가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? 질소는 줄기 성장, 또 인산은 열매를 먹고 꽃을 보는 거, 그리고 칼륨, 가리 성분은요, 이 뼈대가 튼튼하고 또 그 뿌리 발달이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이외에도 각종 미네랄 요소가 많이 필요로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그 질소, 인산, 가리가, 질소 부담도 인산, 가리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가 똑같은 나무를 물을 주었을 때도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.
자, 감사합니다. 예선이었습니다.